거에 여기서 밴드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밴드랜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밴드랜드. 밴드의 나라. 그 여기는 진짜 레이맨의 난이도가 슬슬 이제 막장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 봉고일스 봉고 언덕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적어요. 봉고 언덕, 알레그로 프레스토, 징의 공원, 그리고 섹소 그 미스터 삭스의 시끌벅적 이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봉고 언덕은요 스테이지가 6개나 돼요. 스테이지는 그 길이 6개나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하면, 그리고 여기는요 배경이 굉장히 복잡하죠. 배경화면이 봉고일스. 이 밑으로 가면 이 하모니카도 막 돌아다녀서 플레이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디펜트 스크롤링을 그 그래픽 옵션에서 끄는 걸로 권장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여기는 막 그 가만히 있어도 막 그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서 막 그 주먹을 막 휘두르면 그 막 이동속도가 막 줄어들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이렇게 막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 이거를 이용해서 그 막 부스터를 이용해서 막 받아가기도 해요. 이 밑으로 가면 보너스가 있고, 그리고 이 가문을 깨뜨릴 수 있어요. 피 먹고 여기 운표. 그리고 이 미끄러운 이 발판은요 오선지예요. 선지 여기는 미끄러지고요. 이 언덕에 있으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따가운 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따가운 표를 찔리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저 따가운 날카로운 표를 조심하죠. 머리 찔리지 말고. 자, 이 신주먹으로 가면 그 주먹이 힘도 없어지고 속도도 없어지고 제 세대 때려 근데 금색조막은 한 대면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린 거고, 팁 얻고 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스테이지가 된다는 거. 너무 막 보여주면서 가네. 죽는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가 생겼죠 위에.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떨어져. 네, 이렇게 보너스 포인트도 주먹으로 풀어올 수가 있어요. 보너스 포인트도 주먹으로 풀어올 수가 있고요. 계속 내려오죠. 그리고 이 배짱이 이렇게 6대 때려야 돼요. 흰색으로. 금색 주먹으로는 2대면 돼요. 자, 이거 타면 슉 내려가죠. 왼쪽으로 가면 주먹 스피드 숙이고. 자, 이렇게 내려가죠. 스프링 내려가고 옆으로. 자, 그리고 저기 있는 감옥은요 원래 그 스피드런에서는 막 데미지 부스트를 이용해서 가는데 저는 아직 그 스킬을 못 써요. 그러니까 좀 아직 그 키 컨트롤이 잘 안 돼요. 타이밍을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때려잡고, 때려잡고 매달려서 올라가고, 때려잡고 매달려서 올라가고, 때려잡고 매달려서 올라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저기 뭐가 있죠? 있다 뭐가 있단 소리야. 가는 길이 있다는 방법이에요. 아니, 가는 방법이에요.
뭐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뛰어넘어가면 아까 뭐가 생겼죠. 이 구름을 타고 가시면요, 네, 이 길로, 이리로 가죠. 이 길을 따라 쭉 가시면 이렇게 잡고 저거를 이렇게 때려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죠. 뭐 어떻게?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 레이맨이 이래서 오는 거. 난 왔던 길을 또 막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레이맨이 어려운 거예요. 왔던 길을 막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타면 이거를 마라카스 로켓이라고 부르고, 마라카스 로켓, 로켓 발사. 이 로켓을 타고 이렇게 쭉 가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다시 저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로켓을 타러 가볼게요. 저거 그 날아오는 그 번개에 맞으면 한 대 맞는 거예요. 이 로켓을 타면요,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 방향 곧장 앞으로 올라가고요, 이 왼쪽 오른쪽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가야 되겠죠. 네, 이런 거 잘 조정해서 가시고요. 그래서 몇 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컨트롤이 좀 빠르지 않아요. 손걸이 이렇게 이 사이 길로 들어가면 감옥이 있어요. 밑에 사진 찍는데 뭐 찍고 오셔도 되고요. 일로 뭐 내려가면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찍으시고 저는 안 찍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로켓트가 있는데 요 밑에 뭐 구름도 있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드럼통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 캐스터네츠 라고 불게 뭔가 약간 좀 눈탱이가 달려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주먹으로 끌어서 먹을 수 있어요. 끊었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길을 가면 다시 올라오셔야 돼. 플레이스테이션 전체 감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 가면서 뭐 위에 뭐 막히면 뭐 이제 뭐 이제 뭐 먹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위로 내려가도요 이렇게 길게 휘둘리면 두대면 끝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요, 이렇게 점프를 때리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점프를 때리면요, 제가 막 발로 때려요. 발로 때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하면서 그냥 이 몸들을 막 때려잡고 막 때려잡아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피가 있는데 안 먹어요. 자,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막 어두워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막 번개 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이 왼쪽으로 가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오, 한 번에 됐네. 항상 뭔가 생겨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감옥이 있죠.
원래는 이렇게 링을 잡으면요 여기서 잡을 수 있는데 원래는 막 이렇게 그 거리가 딸려서 못 가요 단속대로 하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특수 기술이 있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기술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 위 화살표를 누른 상태에서 선부 버튼을 계속 누르면 그걸 누르고 있는 동안 부스트를 받아서 저렇게 멀리 나가요.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위로 내려가면 보너스 마법사의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생겨있죠. 이따가 나갈 때 해결하기로 하고. 자, 보너스 스테이지 팅 13개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미끄럽죠. 그래서 어려워. 뭐 이런 미끄럼을 좀 잘 이용해서 탄력 타이밍 맞춰서 뭐 잘 점프를 하시면 뭐 되긴 하는데 나한테도 쉽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퍼펙트! 방향을 바꾸기가 좀 힘든 스테이지. 자, 그리고 여기 몹이 생겨있죠. 점프해서 죽이세요. 점프해서 죽이면 주먹 힘이 좀 세져요. 아까 했던 거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일로 가는 게 빠른데 여기에 보너스 구역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날아온다 이쪽으로. 아! 일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한번 가볼까요? 에이씨, 이 벽이 있으니까 세게 못 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 여기 한 번에 못 올라가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 이 왼쪽 길로 가야 돼요. 하지만 스피드런에서는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정식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 왼쪽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저기로 못 들어가죠. 엄청나게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한참 있다가 하면 다시 이렇게 커져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아직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요 여기를 계속 점프해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밑에 찔려서 죽어요. 저기는 찔리면 즉사예요. 자, 여기에 막 싸가지는 요정이 있는데 저쪽에는 아직 볼 일이 없고요. 여기서 자신 없으시면 저기 사진 찍고 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 좁은 길이 왜 있을까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보너스가 세 개 있죠. 조심하시고, 여기 조심하시고. 자, 이 왼쪽으로 가면 다시 우리 처음을 시작한대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서 크게 회복하고 가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가셔서 아까 다만 여기 이렇게 해서 가시면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왼쪽에서 크게 돌려놓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사진 안 찍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안 찍고 여기는 조금 높아요. 이것만 좀 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로 넘어가면 자, 여기에 뭐가 있죠? 타고 내려가 볼까요? 자, 뭐가 생기죠? 가볼까요? 역시 뭐가 생겨있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대책도 없는데 저기 내려가는 게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 좀 어려워요. 저 쇠망치를 내리치면 번개가 흘러나오죠. 피해야 돼요. 그리고 없어졌다 생기죠. 원래 길은 이쪽이에요. 피하고 타고 올라가고. 자, 위에 뭐가 있죠? 근데 이 밑에를 먹고 이렇게 생겨요. 여기는 숙여서 숙여할 수 있는데요. 자,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밍 잡고 올라가시면 하나, 둘, 셋.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와, 살았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갔다 오시면 돼요. 여기는 이러면 클리어가 가능해요. 근데 간혹 한번 저 그 몬스터가 발동하고 나면요, 아까 그 제가 숙여서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 못할 수도 있어. 타이밍이 나쁘면. 자, 그렇고요. 자, 밴드랜드에서 제일 짜증나는 이 봉구 언덕을 끝냈어요.